근데 걔 어? 게임 잘 못하는데? 약간 이렇게 하는 거지. 찬이 게임 잘 못하잖아. 아 근데 걔도 찬이 근데 게임 솔직하게 말하면 못해요. 아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한창 총게임에 그 서열이 정해져 있었거든요. 그쵸. 일단 영빈 솔직히 영빈 인성 탑 인정? 아니요 영빈 인성 투톱으로 가고 그러고 이제 다원 재윤이 아 솔직히 아 근데 솔직히 다원이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리고 진짜 이거는 그 엔트리에도 못 드는 진짜 완전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벤치에도 못 있어요. 의료진으로 있어야 되는 애들. 주호 주호 아, 주호 주호 휘영 휘영 주호 휘영 태양 응 그 정도. 그러니까 찬이는 자기가 잘한다 하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맞아, 맞아. 서구도 약간 잘한다 하는데 아 서구는 아니야. 서구 잘... 여러분 그 개주 뛴 거 보셨잖아요. SF9 아 그거 금지 단어잖아. 서구 앞에서 서구 그 개주 뛰고 싶다고 뛴 건데 그 비하인드가 자기가 나 그 하고 싶다고 해서 아 자기 엄청 빠르다 그랬었어요 여러분. 자기 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네 축구부 그것 때문에 겁나 빠르다고 자기 진짜 다리 길어서 진짜 믿으라고. 나 진짜 믿었거든. 네. 다 믿었었어요. 아 우리는 믿고 보내줬지. 본인이 잘 뛸 수 있다니까. 근데 휘영이가 보고 휘영이의 웃음거리가 돼버렸죠. 영균이 영균이도 쪘잖아. 여러분 영균이 뛴 것도 봤죠?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는 그 뛰는 거 보면서 솔직히 팬이 됐거든요. 팬이 됐어요. 아니 매력이 있더라고. 그러니까 뛰는 거 정말 저는 휘영이 뛰는 거 되게 좋아해요. 그 땅파래부터 좋아했거든요. 저는 찐팬이라서 한결같아. 뛰는 게 매력적인 친구야. 되게 사랑스러운 친구야. 영균은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영균이가 근데 확실히 스타성이 있는 게 아 진짜로 이 자리에 없는데도 지금 전체 주제가 지금 다 메인이 되고 있어. 그러니까 야 휘영아 너 진짜 복 받은 거야. 휘영아 이거 보고 있으면 전화 한 통 줘. 진짜 나 주면은 나 조금 감동할 것 같긴 한데.